이번 시간은요, 취업 성공으로 하기 위한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영정 대표, 그리고 페어링 HR의 신영종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우리 대표, 표 대표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요즘 또 바쁘신 기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요즘 그 공채 시즌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도 만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취업에 대한 걱정에서 또 입사원서 클리닉이라 이런 상담 지도 형태로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신 대표님도 바쁘시죠? 예, 저도 뭐 사무실에서 개별 컨설팅 하느라 또 학교에 또 강의 가느라 요즘 뭐 정신없습니다. 아, 예. 네. 이 두 분께서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신 가운데 준비해 오신 오늘의 주제 궁금한데요. 자, 먼저 표현전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취업의 기술은 무엇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잘못 알고 있는 취업 상식이라고 네.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좀 풀어주시죠. 예. 예. 그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아직까지 그 취업 스펙 쌓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스펙이라는 것도 그 때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공채 시즌이 시작된 만큼 자신이 생각했던 스펙을 쌓는 데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 이력서 자소서를 쓰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어떤 면접 전형이라든가 서류 전형에서의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잘못 알고 있는 취업 상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바르게 알고 해도 부족한데 네, 네. 취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취업 준비에서 성공 취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어떤 취업 교육이라든가 또 친구라든가 선후배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한 50여 가지 정도가 잘못 알고 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50가지나 된다고요? 이야. 그렇게 많나요? 예. 네, 어떤 내용들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업하면 영어 점수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보면 인재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인재상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인재상이 이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 대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채용 공고죠. 근데 채용 공고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자, 영어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채용에서 인재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정말 예.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인재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에서 바라보는 인재상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자질면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면접이나 서류 전형, 사람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다 인재상보다는 그 사람의 역량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나 수행 능력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면접에 가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재상이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다양한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많은 학생들은 인재상을 가지고 소설 같은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까 면접에서의 어떤 자신만의 어떤 능력을 어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인 공고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네.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이제 채용 공고는 그 채용 공고가 뜨고 나서 그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안내가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준비해 왔던 학생들한테 이제부터 그 입사 원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즉 미리 자신이 입사하고자 하는 그 기업을 정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예. 또 그 직군에 맞는 역량을 쌓은 다음에 맞춤형 이력서와 자소서가 작성이 됐으면 공고가 뜨는 그 즉시 사실 제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공고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제서야 딸랑 그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사장님 인사말이나 뉴스 기사 카피를 쓰다 보니까 어떤 채용 공고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 또 그만큼 준비 시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 제가 알기로 우리 상은 씨 같은 경우도 네. 대학 다닐 때부터 아나운서를 준비했잖아요. 아, 네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 목표라는 게 없다라는 게 뭐냐면 목표가 단순하게 취업이라는 거죠. 네. 또 좀 더 나은 학생은 대기업이거나 이런 측면이 있는데 목표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냥 영어만 붙잡고 있다거나 또 어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스펙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은 씨 같은 경우도 아마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네. 자신만의 어떤 아나운서 진로를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았을 텐데 네.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뭐 코스가 있어요. 영어 같은 거 기본으로 이미 해놔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카데미 같은 거 좀 다녀야 되고 예, 관련된 스펙 같은 거 쌓을 게 딱 갖춰져 있죠. 예. 예. 맞습니다. 만약에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냥 방송국이라고 했다면 네. 그 상황 아마 스펙 쌓기는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방송국에도 네. 아나운서
뿐만이 아니라 PD도 있고 작가도 있고 많은 네. 스태프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목표가 명확했을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진로를 가야 되는지를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공고 뜨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역량을 쌓고 하는 과정이 바로 취업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 저 학생들이 지금 입사 지원하느라 바쁘잖아요. 공채 준비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예. 근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됩니까? 빨리 고쳐야죠. 가장 첫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공고가 뜨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곳이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네. 사실 홈페이지는 입사 지원자를 위한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회사 홍보나 또 제품 소개를 위한 홈페이지인 거죠.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그 회사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산업 정보를 줄 수 있는 많은 연구소나 협회 또 어떤 그 기업의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 신용평가 정보라든가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그 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을 고르지 말고 산업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물음표를 붙여오신 저 말들이 사실은 다 기존에 저희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반전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설명을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요. 먼저 네. 홈페이지는 볼 것이 없다고요. 네. 그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마트폰 살 때 사실은 삼성 그 갤럭시를 살 거냐, 뭐 애플 아이폰을 살 거냐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삼성전자 홈페이지나 애플의 홈페이지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네이버를 예를 들면 블로그나 카페나 지식인에 가서 또 친구가 들고 다니는 폰을 직접 체험하거나 대리점 가서 만져보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원한 회사에 대한 것도 그 회사 홈페이지 정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직간접적인 객관적 정보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기업을 고르지 않으면 무엇을 골라야 됩니까? 예. 기업이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잘 나갈 기업이 중요하겠죠. 네. 앞으로 잘 나간다라는 거는 산업의 흐름을 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IT 이런 IT 산업 자체가 10여 년 됐는데 IT 산업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리라고는 아무 생각 못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게임 업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산업의 트렌드를 탔을 때 자신도 성장할 뿐더러 또 자신이 10년 후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직을 했을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회사 규모나 또 그런 네이밍 이런 이미지보다도 네. 작지만 역량 있고 또 앞으로의 산업 발전에 많은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이 직군과 기업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항목은요.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니면 누구 소개해야 되나요? 네, 거기를 네. 소개하나요? 그, 네.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왜 쓰는지 모르는 거죠. 네. 사실은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소개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면접관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데 있습니다. 즉 질문을 받으려면 면접관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요. 면접관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보다도 그 사람이 역량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쓰는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기 전에 쓰는 자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순수한 자기를 소개하는 거지 그 목적 자체가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기소개서의 어떤 목적도 또 작성 항목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적절한 소재를 가지고 면접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표영 전 대표와 함께 먼저 잘못 알고 있는 취업 상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사소한 거지만 큰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신영종 대표께서 준비해 오신 주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으로 보시죠. 대기업 채용 올해 왜 전부 바뀌었나 물어보셨습니다. 네. 왜 전부 바뀌었어요? 네, 뭐가 바뀌었나요 예? 많이? 예, 네. 역시 그 우리 표영종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잘못 알고 있는 취업 상식 네. 뭐 이런 무한 스펙 경쟁 이런 것 때문에 뭐 바뀌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 오늘 9월 11일이죠. 네. 예, 미국에서 아주 큰 충격이 있었던 날이죠. 아, 9.11이네요. 예. 요즘 예. 그 대기업의 이런 채용 이런 방식이 바뀌면서 요즘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예, 똑같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네. 오늘은 이게 왜 바뀌고 있는지 좀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 보겠습니다. 네. 네. 채용이 단순히 바뀐 게 아니라 그 방식이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예, 네, 뭐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취업은 어느 때나 쉽지 않았습니다. 예. 상당히 취업이 어렵다 이건 정설인데요. 뭐 예. 저희 삼촌뻘 되시는 분들께서 뭐 이렇게 무용담처럼 야, 우리 때는 아무나 취업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뭐 신문이나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취업이 쉽지 않았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좀 제가 봤는데 1957년에 삼성 물산 공
공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공채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때 27명을 뽑았는데 지원자가 무려 1,200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지금도 이 공채 그 경쟁률이 최고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예, 또 이제 IMF 당시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좀 네. 신규 채용들이 많이 줄었던 이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이 그 신규 채용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이제 무한 스펙 경쟁 시대로 좀 왔죠. 그래서 좀 뭐 외국어라든가 뭐 글로벌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묻기 시작하면서 뭐 소위 뭐 3,600이 안 되면 뭐 취업 원서도 쓰지 마라 뭐 이런 아주 우스갯소리도 좀 나오게 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또 2008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약간 그 이런 산업이나 경제 이런 것들이 좀 변하면서 예.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좀 올해 좀 본격적으로 변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채용에서 변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예, 좀 뭐 구직자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텐데 옛날에 저희 삼촌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그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요즘 들어온 것처럼 좀 알고 있지만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이것도 사실 1980년대 럭키 금성 지금 현재 LG죠. 네. 네, 여기서 이미 시행을 했던 제도고요. 또 요즘 뭐 열린 채용이니 이런 얘기 많은데 사실 1995년에 삼성에서 이미 도입한 채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채용 방식이 좀 요즘처럼 변화된 건 사실 2002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2002년 이후에 뭐 학점, 어학, 자원봉사, 토익, 인턴 이렇게 이어지는 뭐 릴레이 스펙 쌓기 때문에 조금 이런 그 학생들이 많은 스펙 쌓기에 계속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사실 또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스펙 쌓기에 계속 내몰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사실 또 이런 직원들 요즘 채용을 해보면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일을 많이 안 줘서 막 불만이 많아서 일을 주면 너무 많은 책임감 때문에 못하겠어요. 또 회사가 바쁘니 일을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힘들어서 못해요. 또 이렇게 또 여행 시즌이 되면 여행을 간다고 관두고 이런 취업난 속에서도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대기업 채용의 변화가 뭐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네. 올해 채용에 있어서 변화는 무엇인지 그걸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그 삼성그룹을 보면 사트라는 그 삼성 직무 검사가 있는데 네. 그 전에 원래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직무 검사를 보고 나서 합격자에 한해서 상세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또 이제 그 보통 이 사트를 보고 나서 보통 PT 면접에서 이 채용이 보통 당락이 결정됐는데 상세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그 삼성그룹 면접 그 평가에서는 인성 면접이 어떤 네.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성 면접을 좀 심층적으로 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화된 점을 우리 구직자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예, 뭐 또 다른 기업 좀 얘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이제 네. KB 국민은행입니다. 이제 보통 추석 때 금융권들이 보통 서류 마감을 하는데 올해 대선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채용을 일찍 당겼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10월에 나오는 회사들이 9월달에 좀 채용 공고가 많이 나오니까 좀 눈여겨 보시고요. 네. 이번에 좀 KB 보면은 인문학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28권의 책을 제시하고 이 중에 읽어본 책 10권을 본인이 기입해라. 혹시 28권 안에 본인이 읽은 책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책 이름과 저자를 기입하는 이런 그 이상한 좀 저희가 본 적 없는 이런 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이런 거는 전부 토론 면접에 대비하기 위한 그 문제이기 책 선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읽지 않은 책 아무거나 선정해 두시면 나중에 면접 가서 크게 곤란을 겪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그 인문학이 어떤 문학에서 발전해서 역사로 발전하고 이런 역사의 발전이 사실 그 철학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경영학의 이런 실용학문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문 경영의 어떤 그 따라줄 수 있는 그 채용 시스템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들의 채용 변화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쭉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채용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더 이어서 듣도록 하겠고요. 자, 끝으로 기업들의 채용 변화 일단은 알고 있겠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는 자료들은 전부 3, 4년 전 오래된 자료입니다. 예, 최근에 새롭게 바뀌는 이런 채용 방식이나 왜 기업들이 이런 채용 공고를 보고 왜 바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은정 대표 그리고 네. 신혜은정 대표와 함께 최근에 그 채용의 트렌드들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